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에 걸려 대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혹은 시골 작은 마을에 살면서 다른 나라로의 유학은 꿈도 꿀 수 없다면 우리에겐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any organizations are offering these online courses to students all over the world in the millions for free. Anybody who has an internet connection and the will to learn can access these great courses from excellent universities and get a credential at the end of it.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 세계의 석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긴데요. 온라인 공개 수업 MOOC는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MOOC를 처음 시작한 곳은 미국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2011년에 시작한 세계의 온라인 강의에는 무려 10만여 명이 수강을 했는데요. 당시 이런 온라인 강의에 힘을 알게 된 데픈 쿨러와 앤드류 응 교수가 코세라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된 코세라에서는 현재 30여 개 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을 500만 명이 듣고 있습니다. 중국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7개의 언어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조만간 아프리카 소수민족의 언어까지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2년 하버드와 MIT가 함께 만든 edX 역시 34개의 국내외 대학들이 제공하는 수업에 210만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등록을 했는데요. 주로 인문학 수업이 많은 edX에는 국내 서울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X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지낸 세바스찬 스런 교수는 유다시티라는 MOOC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컴퓨터, 물리학 등 이공계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이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MOOC 열풍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MOOC 사이트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수강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기 어려운 데다 평생 학습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고등교육이 더 절실해졌기 때문인데요. 좋은 강의를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기회균등을 이룬다는 목표로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 강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MOOC가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강을 떠올리면 오산입니다.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며 토론과 과제, 시험이 있고 이에 따른 점수도 받는데요. 실제 대학교 수업처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세계 대학들이 MOOC에 관심을 쏟는 이유입니다. Maybe the next Albert Einstein or the next Steve Jobs is living somewhere in a remote village in Africa. And if we could offer that person an education, they would be able to come up with the next big idea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all of us. 지난 2012년 뉴욕타임즈가 교육계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꼽은 MOOC. 전 세계적으로 학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벌주의로 점철된 한국의 MOOC 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